안녕하세요. 야맹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시스코에서 한 1, 2년 전에 나온 새로운 무선 랩 컨트롤러 카탈리스트 9800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 설정하는 것을 해보겠는데요. 물리 정비가 없어서 오늘은 가상 환경에서 맥에서 VM에 퓨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버전은 16.12.4를 썼는데요. 17.3.1을 쓰지 않은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쓰지 않은 이유는 17.3대가 더 기능이 추가돼서인지 더 많은 그 가상 환경에서 CPU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PU가 제 컴퓨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점대를 쓴 거고요. 대동 소이합니다. 물론 지금 쓰신다면 17.3.1 쓰시기를 바라고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VM웨어 퓨전을 깔 거고요. 192.168.235 네트워크는 저희가 그냥 퓨전에서 들어가는 IP 대응이고요. 192.168.1.7 네트워크 VLAN 1번인데요. 여기 VLAN 1번에 대해서 AP 관리용으로 쓸 거고 192.168.2.0대는 이제 데이터 서비스 그 랩탑이나 스마트폰 같은 게 쓸 거고요. 끝자리 .1이 스위치, .7이 더블엣입니다. 스위치 설정은 다 제가 해놨고요. AP도 기본적인 설정 두 줄 들어가는데 두 줄 해놨습니다. 그래서 WC만 되면 설정 인터넷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AOS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시스코에서 나왔던 거랑 달라진 것은 AP가 세 가지 태그로 설정이 붙게 됩니다. 폴리시 태그, 사이트 태그, RF 태그인데요. 폴리시 태그에는 이제 무선 레이랑 폴리시 프로파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SSID라든가 인증형 하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사이트 태그에는 이제 AP가 조인할 때 말 그대로 사이트의 특성이겠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플렉스 프로파일이 있으면 쓰시게 되면 이제 플렉스 모드로 즉 모든 트래픽이 컨트롤러로 오는 모드가 아닌 그냥 마치 단독형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고요. RF에서는 말 그대로 RF에 관한 부분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AP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리시 태그, 사이트 태그, RF 태그라는 세 가지 태그로 돌아가게 되고 폴리시 태그에서 SSID라든가 인증형 하는 부분들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디테일한 설정들은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은 제가 SSID를 여기서 만들고요. 그것을 폴리시 태그에서 넣어서 무선의 프로파일이랑 폴리시 프로파일을 매치해서 매치한 다음에 이것들이 AP 설정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디폴트 값에 대해서 거의 안 건드릴 거고요. 무선된 설정 정도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메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이제 컨피그레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세 가지의 주로 큰 메뉴가 있는데 말 그대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하는 거, 컨피그는 컨피그하는 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뒤에 보신 것처럼 장비에 관한 쭉 부분인데 DHCP 서버를 별도로 안 두기 때문에 DHCP 풀을 여기 설정하겠습니다. 컴퓨터 설정하는 단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장비 설치를 하고요. 그 VLC를 이제 뭐냐 OVA가 아니라 ISO 파일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OS 처음부터 까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치 설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WLC에다가 저희가 IP나 어떤 접속할 수 있는 설정을 주고 웹에 접속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을 AP라는 인증서를 만들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 이렇게 하는 게 장애가 없고 깔끔합니다. 주고 리부팅을 한번 하고요. AP가 붙고 제가 설정을 한번 데이터를 한번 써보면 인터넷 접속이나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먼저 VM에다가 깔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 이렇게 빠른 이유는 할 게 많습니다. 보통 제가 10분 정도로 하는데 오늘은 아마 한 40분 정도 1시간까지도 갈 것 같고요. 이미지를 제가 ISO 파일을 그냥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4.0에 레이터 64비트 이렇게 가고요. 레거시를 두고 커스터마이즈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VWC 16.12.4A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 바꿀 거는 먼저 램을 4096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어댑터를 두 개를 넣어야 됩니다. 하나는 관리용으로 쓰고요. 하나는 이제 스위치 설정용인데 트렁크로 붙을 거고요. 유선에서
들 거고요.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납니다.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2000이라는 넵톤 카드 모델로 되어 있는데 요게 VMXNet3를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VMware 그 폴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폴더로 가서 요거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컨텐츠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끝자리가 그 익스텐션이 VMX인 것을 저희가 에디터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VMXNet3.3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해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VMware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는데 한 6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설정을 하기 전에 인터페이스가 살았나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두 개가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네임을 주겠습니다. vwlc16.12.4a 줬고요. 그 다음에 no IP 도메인 룩업을 줬습니다. 그리고 enable 패스워드는 시스코로 줬고요. 그 다음에 라인 vty0-4번에 패스워드 시스코 역시 주고요. 트랜스포트 인풋 all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저희가 지원에다가 IP를 줘야 되는데 IP를 DHCP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DHCP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IP를 받아오고 IP를 받으면 로그가 뜹니다. 저희가 굳이 뭐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또 사람이 확인을 하게 되네요. 아직 안 받았고요. 156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동으로 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19.168.235.156번입니다. 그래서 크롬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파이어폭스요. 크롬 아니고. 왜냐면 요게 이제 에러가 있어서 인증서 관련해서 에러가 있어서 235.156번이었죠. 에러가 있어서 이렇게 접속하시면 좋고요. 저는 참고로 파이어폭스가 베타일 때부터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서 잘못 넣나 봐요. 아까 유저네임 안 넣나요? 유저네임 시스코 프리빌리지 15 패스워드 시스코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자 넣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기본적인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오래 걸리네요. 여기서 이제 나라 코드를 대화를 한국어로 넣어야 되는데 찾기 귀찮으니까 K로 넣고요. US는 저희가 빼버리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게 항상 왜 ID 패스워드인 줄 알고 나오더라고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VLAN, 이제 AP가 붙는 인터페이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AP는 아까 설정해서 VLAN1번이라고 그랬고, 이 장비의 IP는 1.7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무선을 넣지 않겠습니다. 넣지 않고, 여기서는 인증서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9800이 초기에 나왔을 때 인증서 쪽 이슈가 많았는데 여기서 안 넣고 나중에 만드는 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됐으면 피니시를 하시게 되면 새로 로그인 하게 됩니다. 새로 로그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SSID를 만들고 그것을 매핑을 해서 넣는 것까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SSL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딱 보신 메뉴가 첫 번째는 대시보드고요. 두 번째 모니터링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AP라든가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컨피그하는 메뉴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관리. 뭐든지 저희 여기서 아마 DHCP 풀만 쓸 겁니다. 일단 컨피그에서 오시면 무선에서 저희가 SSID를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SSID 이름은 야메로 하겠습니다. 야메로 했고요. 이네이블 했고, 그 다음에 인증에 관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PSK로 하고 패스워드는 야메 야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보이죠? 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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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메로 잘 됐고요. 그 다음에 DHCP 서버를 하는데 설정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DHCP 서버는 뭐냐, 그걸 위한 거죠. 19168 2점대 PC를 위한 것들이고요. 1.0이고 스타트 포인트는 저는 항상 100부터 199까지 하는 습관이 있고요. 어드밴스를 누르셔야 되는 게, 이게 왜냐면 이제 게이트웨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19168 2.1 그 다음에 DNS는 KT 걸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당연히 잘 컴퓨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VLAN 2번을 만들어야 됩니다. VLAN 2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VLAN 2번은 컴퓨터에서 VLAN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면 되고요. VLAN 2번 넣어주시고 IP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192.168.2.7 이거 안 넣으시게 되면 DHCP 서버가 PC가 그 DHCP 서버를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헬퍼 어드레스로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5점 예전에 있던 iOS는 다른 동작인 것 같은데요. 오퍼레이션 스탠스가 이렇게 되어 왔죠. 왜냐하면 VLAN2에 할당된 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이더넷 가보시면 이더넷2가 트렁크인데 야속하게도 이 설정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VLAN2에다가 저희가 화끈하게 그냥 Alive VLAN을 All로 설정해 주고요. 설정해 주고 나면 설정이 들어간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VLAN 2번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VLAN 2번을 이런 세팅을 좀 맞춰야 되는데요. 보시면 얘를 액세스 폴리시에서 VLAN 2번으로 VLAN 그룹을 바꿔줍니다.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태그에 가서 제가 이제 폴리시 태그를 맞춰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 디폴트를 쓰고요. 야메 VLAN을 폴리시 프로파일로 가져온다는 설정을 넣어주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설정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했고요, 제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서를 새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증서를 새로 만드는 것을 제가 크게 좀 볼까요? 인증서 만드는 일을 저희가 이제 글로벌이다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디폴 요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리부팅을 꼭 해주셔야지 동작이 들어갑니다. 와이어리스 컴피그 VWLCSSC 키사이즈 648 시그네처 알토 알고리즘 4256 패스워드 0에다가 시스코 123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라 쭉 만들어지죠? 그럼 이거를 미리 만들고 리부팅 하지 그러는데, IP 같은 거 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됐고요. 한번 저희가 한번 세이브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이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리부트를 하라고 했으니까 리로드를 쳐야겠죠. 리로드를 치고 컨펌을 한번 누르게 되면 리부팅을 하게 됩니다. 리부팅 하는 것도 이것도 한 7분 걸리겠죠?
자, 장비가 부팅이 끝났고요. 여기 WC의 콘솔이 AP의 콘솔입니다. WC가 아니라 여기에 WC고 AP의 콘솔인데 AP가 이제 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AP 조인이라고 해서 쭉 메시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WCS 보시면 이 끝자리 BF30인 AP가 조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WC랑 접속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접속을 해보면 AP 한 대가 올라온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한 대가 저희가 16.10으로 커맨드를 줬고요. AP 설정은 간단합니다. 모든 ID 패스워드 유저네임은 시스코고요. 대문자십니다. 그 다음에 케밥 AP IP는 이렇게 IP 주시고 그 다음에 게이트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WAC의 IP 주시면 접속이 됩니다. 리스트 잘 붙어 있고요. 한번 단말을 한번 제 걸 붙여볼게요. 제 게 붙어야 되는데, 아, 여기 야매가 떴네요. 야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야매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나 가시면, 클라이언트 쪽에 보시면 아마 여기 뜰 거예요. 네트워크 이런데요. 제 노트북이 가상 노트북, 가상 환경을 쓰기에는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떴죠? 제가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선풍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2라는 단말이 지금 제게 떠 있고요. 지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맥을 일단 카피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탭을 열고 제가 cisco.com을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접속이 안 되네요. 야매가 붙었는데 어떤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터넷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한번?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보시면 무선이 IP를 못 받고 있다고,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짚이는 게 있는데, 일단 컨피그레이션 VLAN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VLAN이, 이천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폴리시에서 아마도 단말 쪽 들어가는 VLAN 설정을 바꿨던 것 같은데 안 바뀌었나요? 뭔가 뜨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2번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설정을 제가 빼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컨피그 저장해주고, 보시면 야매로 붙는데, 야매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역시 잘 되고 있고요. 자,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세부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뭐 사실 현장에 쓰시기에는 뭐 인증 서버도 붙이시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시겠죠. 뭐 채널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하는데
지금 이 상태는 그냥 디폴트로 저희가 그냥 디폴트로 둔 상태고요. 제 노트북이 너무 뜨거워져서 지금 설정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AP도 지금 하나가 있고 단말도 하나가 있는데 가상 머신이 너무 지금 혹독 환경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 트러블슈팅 툴 두 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툴에 가시면 저희가 패킷 캡처하는 툴이 있습니다. 먼저 패킷 캡처는 저희가 인터넷 저희 스위치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캡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주시고요. 사이즈랑 이런 것들을 주시고 나서 시작을 하시면 얘가 시작을 이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한번 들어갔던 cisco.com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스탑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원래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가상 머신이어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PCAP으로 떨어지면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그 Radioactive Trace라고 해서 저희가 단말의 IP나 맥을 집어넣고 보통 맥을 넣겠죠? 맥을 넣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꺼볼게요. 끄면 나가겠죠? 그리고 키면 다시 붙을 겁니다.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말에 대해서 한번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파일이 뜨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제 노트북이 지금 뜨거워져서 동작이 느려졌거든요. 그래서 두 배로 느리게 되는데 이것을 다운로드해 보시면 제 노트북 맥인 9992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로그가 쭉 나오기 때문에 장애 해결 시에 저희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한번 패킷 캡처 원래 되는데 익스포트 나오네요. 익스포트를 해보면 저희가 와이셔를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말 그대로 PCAP으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노트북이 노트북이 아니라 그 인터페이스 기가비트의 오가는 패킷들을 쭉 봤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장애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 무선에 대해서 할 건데 WC9800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고 쓴 요겁니다. AP가 폴리시 태그, 사이트 태그, RF 태그를 가지고 돌아간다. 그리고 폴리시 태그, SSL이라든가 정책들이 들어간다. 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했지만 중간에 이제 뭐 장애도 겪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하게 된 거니까요. 해보시고요. 인터넷에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도 만큼이 많으니까 그런 거 보시다 보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영기 선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